안녕하세요.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쿤단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지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재밌습니다. 1화를 해봤는데 한 30분 정도 해봤는데요. 재밌습니다. 괜찮고요. 자, 이제 2회차를 하면서 이걸 먼저 해볼 거예요. 저는 음악가 우선 돈을 좀 아끼고 요리사는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. 더 한 명이면 우선 괜찮을 것 같고 주문이 뭐가 들어왔는지 좀 뜨면 좋을 텐데 그런 건 없어요. 오케이, 새로운 레모네이드 통 구매. 오, 그래야 되겠는데? 부엌 레모네이드 레모네이드 통. 레모네이드 통 빠르 선택해야 되나? 빠르 선택해야 돼요. 레모네이드 클릭하고 여기 있네요. 전부 리필. 전부 리필 해버리면은 오 그래요? 괜찮다 이거. 전부 이제 레모네이드까지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. 다시 렛츠고. 레모네이드까지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하고요. 그러면은 100원 나이스 100원 벌었어요. 그 다음에 벤치 소유하는 것은 우선 좀 기다려보죠. 연구가 거의 끝나가고 있으니까. 아, 레벨업 신경 안 썼다. 이거 꾸준히 신경 써줘야 되는데. 아, 잘못 눌렀다. 야 오! 이런 게 있구나. 내가 재분별 할 수가 있네. 속도들 평균치로 좀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. 레벨업 빨리빨리 이거 눌러줬어야 되는데. 아, 이거 참. 레벨업 우선 저는 평균치로 싹 다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고. 아, 이거 레벨업 이거 아깝다. 이거 꾸준히 봐줘야 되겠네요. 이거 사람도. 다음 이거는 듀오 코스 평균 0점대. 현재 제가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? 뭐야 이거? 뭐야? 연구 끝. 이거 해주고요.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놀 수가 있다라는 거죠. 스페셜 음악 탄상. 그쵸? 이것도 야, 또 이쪽 와. 꽃 이쪽으로 오고 스페셜 여기다 놓으면은 여기서 이제 음악가들이 난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해주겠죠? 오, 나이스. 음악가를 고용해야 되나? 음악가 고용하는 법은 없네요. 알아서 오는 건가? 이게 모르겠다. 이게 지금 뭘 하는지 모르겠네. 이게 뭘 뜻하는지 모르겠어요. 이게 뭘 뜻하는지 모르겠어요. 지금 듀오 코스 딸기 케이크. 이건 이벤트를 가지고 언락을 하는 것 같은데. 화로 그릴
아, 이런 게 있구나. 화로 그릴. 이걸 구매하기 위해서는 연구트리. 아, 여기 있네요. 화로 그릴. 화로 그릴. 오홈. 집은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. 땅을 어떻게 살필까요? 우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뚜두두두 500원. 이 게임은 이제 이렇게 기다리고 하고 기다리고 하고 하는 이제 게임이기 때문에 집을 연구 끝. 손님 수 늘어났고, 그럼 이제 특별 이벤트를 한번 해볼까요? 40, 50명을 채워야 돼요, 50명. 이벤트를 개최하고 음식 등급을 올려 이 특별한 손님들을 얻었습니다. 로얄, 희귀 골드 로얄, 와인. 희귀 등급. 희귀 등급. 화로 그릴을 먼저 하느냐? 에일. 뭐험? 이것도 괜찮아 보이는데? 이거 지금 이거 어떻게 혼나가죠, 이거? 오, 총 수익 249원. 이걸 다 더하면은 한800 얼마가 될 거고, 여기서 570원을 빼면은 240원 정도가 나오죠? 구매랑 리필을 빼면은 그 부위만 한다면은 하루에 한 800원도 벌겠네요. 음악가 고용. 그치, 음악가 고용해야지. 음악가 고용을 어떻게 해? 사봤자 음악과 고용을 못하는데? 연구를 해봐야? 총재료 386원. 오케이. 아! 와, 여기에도 재료를 넣어줘야 되는구나. 아! 이 재료들을 이용해가지고 요리를 하기 때문에 돈 넣어줘야 되고, 이것도 하기 위해서는 모험가를 고용해야 되고. 오케이,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. 이거 놀아. 너왜 놀아? 음악가를 어떻게 고용하냐? 음악과 고용하는 법을 모르겠습니다. 여기가 아마 모험가 고용하는 것 같아요. 모험가. 모험이라 적히는 거 보니까 모험가를 고용해가지고 뭔가 재료를 구해오게끔 지시하는 것 같고. 아유, 집은 어떻게 구해? 땅을 못 넓히나? 음악가 고용을 어떻게 해? 이거 하고 싶은데 할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. 이거 바다 어떡하지? 좀더 넓히고 싶은데. 우선 테이블을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. 벽으로 완전히 붙여버릴까? 이거 벽으로 붙여도 애들이 가서 앉으니까.
벽으로 붙여도 충분히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. 이렇게 놓으면은 충분히 네대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생길 것 같은데. 이거 밤 되면 해봐야 되네요. 밤 밤이 되면은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고. 아! 아이 바보 같은 놈. 에이 음악과 고용 클릭하면 되네. 1일 지금 밤이니까 2층에서 10초 이상 더 기다림, 2층에서 20초 이상 더 기다림이 뭔 소리야? 한번 다음 시간 노래 다음 해야 되겠는데요? 다음 해보죠. 다음에 시간이 좀 애매하니까. 아니 불러 야 2인 밴드 한번 불러 아 불러. 아 야 이러면은 내가 진작에 했지. 아 내일부터 그러면 이거 했을 텐데. 아 이거 했을 텐데. 중. 음악과 고용은 이걸 클릭하면 되네요. 제가 몰랐어요. 이 바보 같은 놈. 저녁이 되면은 좌석 배치를 다시 한번 해보죠. 좌석 배치 다시 한번 하고 잘 되고 있고 밤이 되고 있습니다. 아 음악가들 구형 좀 해봐야 되겠다. 4명짜리 부르려고 했는데. 야 좋아 레모네이드 좋아. 이거 빨리 미션을 해야 될 것 같아. 이거 요리사 괜찮고 이거 빨리 미션 해버리고 다른 이제 퀘스트를 해야 밑에 그 업적을 더 빨리빨리 노릴 수 있으니까. 오케이 이벤트를 잠금 해제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. 이제 개최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스텝 1 이벤트 버튼 클릭, 스텝 2 추가 버튼 클릭, 스텝 3 이벤트 선택 후 클릭해 확인. 오케이 우선은 180원 벌었네요. 이렇게 못 벌었지? 이번 달 별로 못 벌었는데? 자 그럼 잠시 멈춘 다음에 한번 바꿔보죠. 배치를 너 우선 일로와. 이쪽으로 오고 이쪽으로 오고 이거를 이렇게 놓으면은 여기가 안 되죠? 이렇게 놓으면은 뭔가 좀 예쁘지가 않아요.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놓으면은 되지 않을까? 이렇게 이렇게 놓으면은 총 4대씩 좌서 이렇게 하면은 총 4대의 좌석을 이제 놓을 수 있지 않을까요? 스페셜 장식 카페 이것도 이렇게 하나 더 살까? 카페? 카페 하나 더 사? 더 사? 더 다 사버려. 오케이 깔끔. 아마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.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. 아까도 들어갔잖아요. 이쪽 구석에 있을 때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들어갔을 것 같고. 이렇게 놓으면은
내일은 이제 음악까지 다 가능할 것 같고. 받고 바닥 스타일 받고 그러면서 다시 연구도 하면서 모험까지 지금 만들 것 같은데. 근데 지금 이벤트를 해야 이걸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희귀 등급 손님은 지금 현재 받을 수가 없잖아요. 우선 이걸 해놓고 하고 다음 이벤트 목요일 이벤트로. 와우. 물 레모네이드, 와인, 해적 모임, 손님, 그쵸? 20명을 받을 수가 있어요. 이걸 하면은 20명. 그리고 여기도 로얄 등급 한 명을 받을 수가 있고요. 요구가, 아, 그러면은 이거 20명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물, 레모네이드, 이것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. 지금 보니까. 오케이. 그러면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연구가 20명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나 이걸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. 와인. 야, 지금 이거. 그렇죠. 이거. 이거를 해야 돼. 이거. 우선 이거를 하고 명성을 또 점점 명성을 이래서 쌓아야 되는구나. 여기서 이걸 하게 되면은 이제 내일이겠죠 아마. 오늘이 몇일인지를 모르겠네. 25일 내일이 그럼 26일이죠 내일 하나요. 내일 명성 40을 투자해가지고 내일 하기 때문에 명성을 더 올려야 되겠다. 그러면은 희귀 일반 손님이 올 거고 그러면은 20명이 올 테니까 이렇게 하면 될 거고. 물하고 레모네이드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된 거고. 자 그러면은 안 돼? 야 왜? 너 왜 그래 왜? 힘들어? 급여를 올리거나 급여 올려줘? 이 정도면 돼? 96 100 100 90 행복도를 올리세요. 야, 급여 15원 야 3원 올려줬잖아 너 임마 지금 40% 아니 뭐야 3원 올려줬으니까 12원에서 몇 퍼센트 올려준 거야 갑자기 생각 3원이니까 25% 임금 상승된 거죠? 너 울지마 너 울면 다 삐져 36% 41% 아 돈을 올려줄 때마다 바로 적용이 되네요. 61% 이 지금 모든 직원 80? 아야 진짜 음식 1등급 단속은 또 뭐야 이거 모든 직원 80? 너만 임금 너무 많이 가져가. 얘도 19원인데 네가 지금 20원인데 이런 건방진 오 음악가 왔다 음악가도 왔어요. 특별한 손님 오 특별한 손님 연구 하고 있고 오케이 지금 16명 왔죠? 특별한 손님 20명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속도를 좀 빨리 해보죠. 예! Yeah! 야, 내가 특별히 뭐. 오.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를 존재. 이렇게 해서
특별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. 아, 4명짜리 불렀어야 되는데 이거 아 마이 미스테이크. 아 이거 아이 미스테이크 이거 야 이거 재밌다. 은근히 라이트하게 즐길 수 있는 재미가 있어요. 야, 오케이 레벨업. 평균적으로 다 가. 야, 얘 어떡하지? 레벨업 빨리 되면은 미션 완료를 해야 되는데. 현재 4416 16명 됐고요. 나갔다 들어오면은 아마 추가적으로 저 될 것 같고. 선택된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. 잘 들어가죠 자리. 잘 들어갔고 분노한 손님 없고요. 아주 좋아요. 나이스. 아 너무 풍요로워. 얘 노는 것 봐. 지금 물하고 레모네이드밖에 안 가기 때문에 얘가 놀고 있는 거예요. 레벨업 됐어. 자, 팁. 그래 오케이. 평균적으로 쭉쭉쭉쭉쭉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야 빨리 레벨업을 해야 될 텐데. 얘도 곧 레벨업을 할 것 같고요. 얘 노래 속에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. 이거 왜 안 하지? 어, 됐다. 아, 완료가 되면은 그때서야. 아, 20명 다 채웠죠? 이벤트 손님을 모두 서빙했습니다. 200골드를 와우. 돈 잘 벌린다. 오케이 전부 리필. 좋아요. 4416 이제 일반 손님 남았죠. 아 이런 식으로 해서 채우면 되는구나. 얘가 빨리 레벨업을 해야 되는데 61%. 아 554원 851원을 벌었고 리필하고 급여 174원. 이게 하루하루 급여는 174원이 나간다라고 보고 진행을 해야 돼요. 그리고 분노한 손님 없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? 선택된 거 보니까 또 한다라는 거겠죠? 아! 선택을 하면은 계속 얘네들이 계속 온다라는 거구나. 영수증이 깎이지도 않았어요. 이게 보니까 못하는데? 하루 하고 나면은 이틀간 못하네요. 하루 하고 나면은 이틀간 못해요. 아 이런 것도 있구나. 이게 지금 마이너스 780에서 이게 400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게 아니라 명성을 제가 계속 여기다 꾸미면서 올려야 돼요. 올린 다음에 클릭해 보시면은 요구치 그쵸?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요리를 할 수 있다. 아니 미션을 할 수 있다. 지금 그런 거예요. 이거 하고 싶으면은 치즈 조리법 이게 있어야 돼야 이거를 할 수 있고 와인도 있어야 되고 이러한 요구 수치가 있어야 된다. 현재로서는 이거밖에 못하죠. 현재로서는 이거밖에 못하고 그리고 그러면은 이때 한 번 더 이 파티를 하는 것도 좋고 그쵸? 이따 한 번 더 파티를 시작하는 것도 좋고 그럼 이제 이거 연구하고 보험가도 해야 될 것 같고요. 이것도 해야 되고 그러면은 지금 땅을 업그레이드가 지금 못해요.
빵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은데. 20명 서빙하고 끝났네. 아,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. 다음 시간에 하면 될 것 같아요, 이거. 야.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은 80%가 될 것 같기 때문에, 아니면 돈 쥐어주면 되긴 하는데, 총 급여가 103원. 오우. 그쵸? 어쨌든 이제 이벤트 하는 법도 알았고요. 이벤트 하는 법도 했고, 여기 밴드도 했고요. 재밌네요, 여러분. 이제 땅을 확장하는 법만 알면 될 것 같은데. 땅 확장하는 법을 모르겠네요. 언제 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. 땅만 확장할 수 있으면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, 아직 그건 안 되니까요. 자, 오늘이 많이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.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는 군다이다.